자, 여러분들 익숙한 브금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들 한 번씩은 해봤던 지오멘트리 대신인데, 아, 1단계는 깼었네? 2단계도 깼어. 뭐야, 3단계도 거의 다 갔었어. 그러면 1단계 연습 안 하고 바로 3단계 가야지. 근데 지오멘트 쉽지 않나? 얼불촌보다 더 쉽지 않나, 지메가? 처음에 저거 지오멘트리 대시 유료 버전에 살려고 했는데 굳이 이거에 돈 쓰고 싶지 않았어요. 3,000원밖에 안 하긴 하는데 이거에 돈 쓰고 싶지 않았어요. 코인 따윈 모으지 않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얍.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저거 어떻게 먹은 거야? 오. 뭐야, 원트야? 어, 뭐야? 아니, 너무 쉬운데? 그다음 그럼 4단계로 갑시다. 딴딴딴. 지오멘트리 대시의 허점을 발견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 지오멘트리 대시 하니까. 얍. 아! 이게 41%의 가능성 있는데요? 오늘 4단계까지는 깨고 갈게요. 약속. 4단계까지는 깨고 갈게요. 아, 안 해.